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예고 드린 대로 여성 몸통이 들어가고 있고요. 뒤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늑골과 골반과 척추의 흐름으로 큰 흐름을 잡고 그 사이사이를 이제 근육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근육이 상당히 잘 보이는 모델로 잡아서 그리고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과 광배근 흐름이 가장 크게 잘 보이게 되는데, 특히 척추름 따라서 잘 보이게 되는데, 그 승모근하고는 그리고 광배근하고 결이 다르게 반대편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어둠이 지금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고 있죠. 승모근은 그 모이게 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근데 그 반대로 열려있는 것처럼 지금 어둠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는 거와 없는 거에 따라서도, 그리고 또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도 근육과 약간은 다른 명암을 보여주다 보니까 뒷부분을 그릴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고요. 자, 위측면에서 명암이 오기 때문에 반대편 어둠이 잡히고, 광배근의 어둠 그리고 척추 길이근 쪽으로 어둠이 상당히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근과 견갑골 덩어리 잡히는 거 상당히 잘 봐주셔야 되고요. 역시 마감은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질감을 표현하는 거겠죠. 자, 다양한 명암이 나오면 완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특히 뒤에서 봤을 때 견갑골 그리고 척추 길이근 덩어리, 광배근 덩어리 어둠은 항상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얘기하지만 뒷부분은 많이 그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근육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뼈와 근육들이 함께 합쳐져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척추 길이근, 광배근, 견갑골이고요. 물론 이제 승모근 같은 경우가 되게 잘 보일 경우가 있긴 있는데, 여성인 경우는 잘 보인다 하더라도 완전히 어떤 보디빌더가 아닌 이상의 승모근이 잘 드러나진 않겠죠. 살짝 보이는 정도, 즉 뒤에 근육은 굵고 크다기보다는 얇고 납작한 근육들이 뼈에 붙어 있다 보니까 뼈와 큰 근육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는 좀 반 이렇게 근육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근육이 잘 보이는 동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항상 늑골과 골반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근육을 붙여나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 같이 조금은 블록 단계를 많이 생략을 하고 바로 크로키 그리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아무래도 블록 단계가 들어갔을 때 조금은 동세가 어색해질 수도 있기,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블록 단계를 좀 생략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체를 그렸을 때 덩어리에서 블록이 안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역시 늑골과 복직근 덩어리 상당히 잘 보이고, 대요근과 앞에 가슴이 붙어 있고, 삼각근 상당히 잘 보이고 있죠. 어깨 넓이를 봤을 때는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한 여성분입니다. 자, 뒤측면 좀 역광이 들어와서 세부적인 근육의 덩어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뒤측면인데 역시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들어오는 약간 빗입니다. 사실은 그럼 전면부는 전체가 어둡게 되고 역광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근데 뒤에 역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밝고 어둠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어두운 건 아니고요. 뒤를 좀 어둡게 잡은 이유는 왜 테두리의 역광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고요. 자, 대흉근, 삼각근 갈라지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앞에 가슴이 붙어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수익 창출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정도까지 누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노란 딱지가 붙거나 아니면은 영상이 아예 정지가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 창출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육들이 잘 보이게끔 지금 그려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해 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운동을 되게 많이 한 분을 따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광배근과 뒤에 대원근이 상당히 늑골 뒤로 잘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 부분이요.
여자 입장에서 저기 정면을 봤을 때는 오른쪽 광배근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테두리 마무리해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회원분들 위해서는 역시 30분 이상의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